이경영 씨 보이세요? 아, 예. 아, 예. 성대모사를. 어디라고 전화를 하고 있어! 와, 똑같아.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 해야지. 여기까지. 오, 오, 이제 잘하긴 한데. 앞서서 웃음 사망꾼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노잼 캐릭터로 MC까지 보더니 게스트로 재출격! 오늘 두 번째 장례식은 피할 수 있을지. 웃음 좀비 황재성! 네, 네. 황재성. 예. 전에 그 라스나온 걸 봤었는데 개인기를 하는데 그 고라니를 했어. 고라니. 아, 그거 또 했어. 이게 아니 고라니가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 같아요. 오키 말고. 네, 오키 말고. 고라니를 라디오에서 윤도현 씨가 이제 스페셜 DJ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선물로 공기청정기를 준다. 근데 공기청정기를 드리는데 너무 청정이 잘 되는데 소리가 커요. 소리가 이래요. 아! 이렇게 난다. 근데 옆에서 윤도현 씨가 어? 그 고라니 소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 좀 길게 했는데 얘는 짧게. 맞아요. 맥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고라니인지 이건 뭔지 모르게. 비교해봐. 너는 어디에서 뭔데? 응. 아! 그렇지. 재성이는? 재밌네. 아! 사람이 그냥 놀라. 아니, 이거는 얼굴로 달려고 그러는 거야. 소리만 내고. 이건 누가 밀었는데. 먼저 고라니로서. 내 고라니 소리 잘 알거든요. 네. 김태균 씨가 정확하고. 아, 예. 이건 사람 소리야. 아, 사람 소리. 와, 너무 웃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강호동 씨 그 코 고는 소리 흉내낼 때도 똑같아요, 이 소리. 어? 아, 호동이 형이 네. 그건 좀 다르지. 세윤이가 섬에 갇혀가지고 그때 성청사 그거 할 때. 그거 할 때 강호동 선배님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는데 어떻게 골았냐면 진짜구나. 야, 세윤아. 너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 사랑해, 사랑해. 야, 조바심. 아니, 조바심 느껴진다, 진짜. 욕심이야, 욕심. 장정 씨가 이상엽 씨의 스페셜 MC 소식에 뒷목을 잡았다고요. 아, 왜 상엽 씨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됐죠. 왜냐면 상엽 씨가 저 자리에 앉아서 과연 우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상엽 씨야말로 그 톤도 약간 안정돼 있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 자동응답기처럼 그냥 글만 쭉쭉쭉쭉쭉 잘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잘 어울리지 않느냐.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근데 저기 더동무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저기 우리 재성 씨가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네. 아니 왜 자꾸 수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난 줄 알았거든? 네. 살아난 줄 알았거든? 야, 이게 아, 진짜 많이 밀어줬는데요. 아직 쓰레기 들려서 그래. 어, 그래? 쓴다게 만들어야 돼. 왔다 갔다 하네. 왜냐면 야, 왜 동생을 아주 그냥. 왜? 안 되겠네. 칭찬을 안 돼. 웃음이 없네. 칭찬을 안 돼. 황재성 씨는 김구라의 배려에 감동했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데미지가 있었어요. 코미디언이 재미없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이제 섭외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무 프로그램도 섭외가 안 될 줄 알았고 나는 이제 그 이후로 공개 코미디를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그냥 묻고 그래. 빨리 떠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네. 그 정도면 진짜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 코미디언들한테 노잼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잖아. 우리 황재성이 그렇다고 그 전까지 완전 재밌진 않았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잖아. 맞아. 완전 뭐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아니, 실체가 드러났다. 저렇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 아니 제가 저만 재밌었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그렇네. 아니 너 핑계 대냐? 그게 아니라 왜 재밌는 척해? 그래. 너무 이상해. 포목절도였어? 격양이 돼 있어요. 놀리기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격양이 돼 있는데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도 예능에 나가서 제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스 그때 나오기만 하면 막 다 스타 되고 너무너무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제가 나갔을 때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엄청 셌던 거죠. 정신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비처럼 살고 있어라. 죄송한 괜찮다. 그러고 막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었는데 섭외가 온 거예요. EBS 프로그램인데 시사를 빡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 같이. 근데 봤는데 옆자리가 누군데요? 김구라 씨래요. 그때부터 김구라 씨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연락이 몇 개 왔어요. 구라가 추천한 거야, 재성이를? 아니, 뭐 EBS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뭐
너무 재밌어도 거기는 그렇게 크게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잖아요. 공감만 잘 맞았어. 네, 아니요,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풍구 선배님이 그때 많이 뭐 미안했다거나 오늘 측은해서 아니야. 챙겨주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그렇게 뭐 소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댓글 중에 저는 그런 댓글 봤거든요. 네. 그 너튜브 요즘 많이 보면은 네. 김구라 선배님 그 댓글 중에 뜨기 전에는 데리고 있다가 뜨면 버리는 이상한 놈 이런 댓글 있어요. 뜨면 버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처음에는 웃었다가 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아니야 그러지 마. 요거를 좀 이렇게 가르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보면 제일 싫어.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성의자가 있다고. 성의자. 뭐니? 넌 뭐 요걸 알고 그런 게 있어. 아니,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남들이 그 대표적인 게 뭐 조세호 씨 이런 분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저는 뭐 재밌다고 그러면 네. 그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 무서운 사람이야. 죄송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질게.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아, 벗어나면 저는 저기 개콘 있잖아요. 네네. 개콘 제가 촬영장을 갔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지. 야, 개콘이 요즘 위기인데 코빅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 근데 어때요? 요즘 그 코빅에서 봤을 때는 개콘의 문제점은 어떤 것 같아요? 한재훈 씨, 네. 이렇게 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잘 얘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얘기했던 거? 대본 봐봐. 제 주의자 있어. 없어. 제 주의자 없어. 제 주의자 있어.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재성이가 잘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기 KBS는 약간 공영방송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는 이제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면 기가 살고 거긴 자유롭고 근데 여기는 또 층층샤 뭐 이런 것도 있고 분위기가 다르죠. 소재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는 또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도 뭐 한 번 정도 나오면 되는데 우린 좀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조금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출연료 오픈해 주시면 얘기할게요. 네. 출연료 정확히 숫자 다 얘기해 주시면 그래요.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받고 싶지 않아요. 서로 먼저 피를 까고 얘기하시면 나도 갈게요. 잘 논다! 잘 논다! 태종이 살아났지? 야, 살아났지? 야, 살아났다! 잘했다! 살아났지 이제? 파리피플이 친한 만큼 싸우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문세윤 씨가 중간에서 중재하기 바쁘다고. 아 둘이 많이 싸워요? 둘이 많이 싸워요. 그래? 서로의 기억법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되는 꼴을 많이 받고. 그래? 굳이 약간 유치한 느낌의 무슨 뭐 청소년 드라마 같은 무슨 사이버를 하는 경우도 받고. 아니 어느 순간 왔는데 재성이가 이제 전화 온 거예요. 네. 어제 나 지금 성민이네 집 앞으로 가. 너무 닭살돋잖아 이 처음부터. 왜? 그랬더니 어제 가볍게 술 먹다가 싸웠어. 아, 둘이?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안 나온 프로 방송국에서 아니, 많이 많아서 집 앞에 가서 사과하려고. 아, 진짜로? 무슨 네 연인처럼 또 전화 와. 네. 이번 성민이가 재성이 만나러 가. 왜? 뭐 회의하니? 아니, 어제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어머 세상에. 둘이 이러고 있어. 아니, 뭘로 싸우는 거야, 진짜? 뭘로 싸웠니? 이거 유치해가지고 내가. 재성이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와서 한번 무릎 꿇은 적 있어요. 진짜. 무릎을 꿇어? 진짜로. 에이, 말이 안 돼. 이건 진짜예요. 무릎을 꿇었다고? 이거 팩트, 팩트. 뭐 영화야, 뭐야. 진짜요? 무릎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재성이랑 저랑 세찬이랑 야구를 보러 갔다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 홍대에서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유 씨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유 씨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들어와? 이렇게 해서 뭐 빨리 들어와. 올 때 떡볶이 사와. 이제 그 재성이가 야, 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떡볶이 좀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근데 또 개그맨들 또 장난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집에 가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세찬이랑 저랑은 3차로 빠지고 얘는 떡볶이를 사 집에 간 거예요. 재성이 잘 들어갔나? 전화 한번 해볼래? 영상 통화를 했어요. 네. 재성아, 집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재수 씨는 떡볶이 먹어? 지금 먹고 있어. 야, 재수 씨 인사 좀 하게. 재수 씨 얼굴 좀 보여줘. 근데 갑자기 재성이가 야, 우리 가족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야, 아니 그래 제가 너 뭐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이 어? 그냥.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야.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야 왜 그래 재성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야, 나한텐 괜찮은데 우리 가족 잘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전화 확 끊어버리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뭐야.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사이코패스 같잖아. 아니 뭐 얘기를 해봐요. 페스타로 이제 나를 바래다 줬는데 야 너 집에 가는 거 맞아를 했는데 계속 인증샷을 찍어보내래. 아. 사진 찍어보내. 아니 근데 와이프가 아파서 잔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잔다고. 근데 뭐 그거를 또 통화를 하고 이러려면은 그 친구를 깨워야 되잖아. 나는 아니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아니 그럼 그래 뭐 그래. 원래는 잔다고 했었어. 아 갔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낸 거야 너한테. 아니 왜 임산부까지 깨워가지고 뭐 통화를 시켜야 되고 사진을 찍어줘야 되냐. 아니 그거를 그냥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왔어 뭐 그럼 끊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되고 그래.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아 그럼 황당하지. 아니 뭐 슬퍼 슬프게. 아니 그때 막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재성이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남의 말 안 듣잖아.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막 야 그게 아니고 야 너 왜 화를 내? 그랬더니 야 너 남의 말 안 듣잖아.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아니 근데 그래? 야 니네 팀 오늘 못 갈 거야. 막 펑펑 우는데 펑펑 우는데 그때 세찬이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형 재성이 형이 갑자기 흥분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때 때마침 재성이한테 또 전화가 온거 봐요 형 전화 오잖아. 그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널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우리 가족이 장난이야. 이거 끊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그래서 재성이한테 그랬어. 나 이거 안 봐. 나 미치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무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새벽에 그 불고기집 앞이었거든요 홍대 거기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개콘 멤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소문 씨 근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세찬이 아 빨리 그냥 가세요. 근데 막 김기열 씨 왜 그러세요? 근데 아 그게 아니고 가세요. 나 그 다음부터 얘한테 계속 이제 새벽에 화가 안 풀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재성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어? 내가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야, 어? 야 오, 진짜 미안합니다. 그래서 밤새 전화했어? 네, 밤새 저 끊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둘 다 만만치 않네. 구제중 전화가 숨통을 했더라고. 아, 이거 둘 다 만만치 않네. 죄송합니다. 몰랐는데 저희 집 앞에서 와서 기다린 거야. 이게 진짜 현실 친구야. 나도 현실 친구야.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저 재성이는 우리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왜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거야? 나는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처음 봤어. 소민이가 우리 중에 제일 잘 울어. 왜 이렇게 우는지 맨날 감수성이 그걸... 좀 있어 보여. 어, 네. 그래가지고 얘 또 되게 흐느끼거든. 그거 알지? 재성아. 가끔 팬이 찾아와. 반말을 이렇게 누굴 말하시는 거야? 아니 뭐 말만 하면 반말이지. 이쪽으로 가면 저러시면 얘기한 게 아니야? 공연은 나레이션 너무하네. 나레이션 너무해.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래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제일 슬픈 울음은 웃음이 섞여서 나오는 울음이야. 무섭지. 성민이는 그렇게 웃어. 진짜. 야. 내가 많이 안 나온다. 얘들아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또 전화가 왔어 울면서 나한테. 뭔가 그때 근데 좀 큰일이었어. 심각한 일이었고 성민이가 코미디를 뭐 예를 들어서 막 기로에 선 그럴 때 나한테 전화 왔어. 즐거운 일인 줄 알았어. 또 로또 맨날 4등 된다더니 3등 됐나? 왜 그래 성민아. 어 뭐야. 나 코미디 그만둬도 야 우리 나랑 영원히 같이 하자. 똑같은데 왜 그래 똑같아. 아니 제가 왜 그래 성민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 아니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야 이거 똑같아. 야, 똑같아. 와 진짜 의외다. 아, 되게 감성이 있으시네. 아, 진짜 남성 호르몬. 나는 그래서 성민이가 되게 열이 나는 거 알고 있어. 진짜 황재성 씨는 요즘 예능계 상조 전문가로 활약 중이라고요. 말이 잘못됐는데 단어가 지금 잘못됐어. 잠깐만. 아니 이게 말이 좋아진 걸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어 지금. 통계를 내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 녹화를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찍었어요. 마리텔도 있었고. 마리텔도 그냥
불러서 간 건데 본의 아니게 조용히 됐고 또 안녕하세요도 맞아 마지막 방송에 나왔어. 마지막 방송에 제가 나갔어. 아, 마지막 방송. 아, 맞아, 맞아. 최근에 나갔던 아, 너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너무 뻔해. 시즌이 끝난 거죠. 네, 시즌이 예. 끝난 건 괜찮네. 그래도 마지막 공간에 항상 함께 하니까 저는 근데 꼭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때 부른 거예요? 네, 첫 출연. 아, 그건 그렇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그런 그래. 일들이 사람이 또 겹치다 보잖아요. 어. 그러면은 괜히 이상한 기분이 막 들어요. 아, 괜히. 어. 아, 그게 나 때문인가? 내가 이상한 막 재앙을 가져다 주나? 아, 아니, 그래. 너무 연예인이 크진 않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다? 처음에는 어, 위로해 주시는 거 하는데. 그런 없어요. 황재성 씨, 라스를위해서 개인기를 준비해 왔습니까? 아니, 개인기를 또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도 또 준비했습니까? 개인기를 준비해 왔습니까? 아, 이게 그 배우 이경영 씨 보이세요? 아, 예. 아, 예. 성대모사를. 아. 네들처럼 불법으로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이거 보느라고 살아요 진짜. 아, 그래, 진짜? 요즘에, 아, 나도 오늘 좀 세상에. 노는 게 지겨우면 죽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장필우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하고 있어! 와, 똑같아.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 해야지. 여기까지. 잘하긴 한데. 자, 이제 웃음 나가. 기본 깔린 거야. 그렇지. 지금이었으면 네. 난 크게 실망했을 거야.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이제 깐 거야. 이대로 김구라 씨가 지금 아까 그 퀴즈보다 훨씬 못한 퀴즈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연적인 게 좋지. 이게 인위적인 건 별로 안 좋아. 진짜. 뭐 어떻든 얘기하자. 어떻단 얘기냐면, 이경영이 부르는 다음 노래. 레드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상. 아 그래 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하다. 좋다, 좋다, 좋다. 아, 근데 밑밥 까는 시간을 좀 주셔. 나 이거 못 봤어 나로. 밑밥 깔 밑밥이겠지. 이경영 형이 부르는 아무 노래. 웬일이 다운돼 있어. 웬일이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상쟁. 분위기가 겁나 싸해. 세상에. 분위기 때문에. 너무 좋지. 분위기 죽인 놈은 죽어야지. 와. 아, 재밌네. 이거. 아, 이거 재밌네.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와, 재밌어. 이걸 재밌어. 문세윤 씨가 캐치를 어? 해가지고. 어, 재밌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아, 재밌네. 세상에. 아, 재밌어. 왜냐면 이게 또. 또? 네. 있잖아요, 또. 아, 근데 이거는 교실이 돼야 아시죠, 노래? 네. 어, 그래, 그래. 앞부분에 그 비명 지르는. 이경영 씨. 어 그래 그래 그래. 나부터 모니터 열심히 하세요. 미치겠다. 시작. 많이 다운됐잖아요. 왜 그리 다운돼 있어? 재밌어. 분위기가 겁나 싸해. 세상에. 분위기가 다운시키면 죽어야 되게 다운됐잖아. 재밌어. 진짜 최고예요. 살았네, 살았어.